라덕현 사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후진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왜 한 사람이 1200채를 살 동안 아무도 제지를 하는 데가 없나? 나 어떡해! 지뢰가 아닌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는 거죠. 현미치우 같은... 저한테 이제 나체 전신 동영상을 요구를 했죠. 깨지시다. 지금까지 뭐가 변했을까? 변화는 없었다고 봅니다. 오늘 PD수첩에서는 올 한 해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유독 가계부채, 경기침체, 전세사기, 주가조작 같은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대한민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0%를 넘는 국가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만큼 국민 경제가 가계부채 문제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빚 갚기가 더욱 버거운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20, 30대 청년층입니다. 국내 19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린 20, 30대의 연체율이 올해 한 해 만에 두 배로 급증했습니다.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당장 쓸 돈이 급한 청년층들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채업이 극성입니다. 인터넷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한 순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뭐 돈 갚으라 하세요? 딸내미가 전화를 안 받자. 알아보든 경찰에 신고하든 알아서 해. 개야. 야야 그냥 입금 하지 마라. 지금부터 내가 다 숙이줄게. 알겠지? 끔찍한 협박과 독촉 문자가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만 되면 제 손이 떨리고 막 숨도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죠. 또 어떻게 빌어야 될까? 한 600, 700밖에 안 빌렸는데 이자까지 합치면 4천까지 올라왔어요. 부모와 자식, 가족들까지 위협했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 자살하는구나. 이래서 정신병에 걸리는 거구나. 지옥이죠, 지옥.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박 씨. 군대를 제대하고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바로 그 무렵 불법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진짜 맨 처음에는 20만 원 빌려서 일주일 뒤에 30만 원 빌린 건데 그때가 취직하고 한 달이 채 안 됐었어요. 근데 월급 날까지는 3주가 남았어요. 근데 그 10만 원이 없으면 제가 굶으니까. 이른바 3050으로 불리는 대출입니다. 30만 원을 빌리면 6일 뒤엔 50만 원을 갚는다는 뜻인데 단 일주일 동안 이자만 20만 원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이율 20%. 3050 대출은 하루 3만 원이 넘습니다. 연 이율로 계산하면 무려 4000%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입금할게요. 지금 하고 제가 지금 안 돼가지고 성민 씨는 배달 대행 기사입니다. 음식점 창업에 실패하면서 생긴 3천만 원의 빚. 사채를 쓰면서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이제 나체 전신 동영상을 요구를 했죠. 찍을 때는 몰랐어요, 오히려. 돈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찍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보내고 나자마자 나 미쳤구나. 내가 진짜 하다하다 이 지경까지 왔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죠. 다리를 타고 이제 한강대 성수대교를 건너서 출근을 하는데 오토바이랑 같이 그냥 저 난간에 부딪혀서 내가 떨어져 버리면 그때 하은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네가 죽어도 네 나체 사진이랑 나체 동영상은 네 지인들한테 다 뿌려지게 될 거야. 죽고 싶으면 죽어도 돼. 난 그것만으로도 돼. 하 실장은 SNS에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신종 추심은
사채업자들이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너 이제 납치 사진이다. 이제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라. 이건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을 테니 대신 그렇게 보내주면 저희 이제 연체 이자나 원금까지도 탕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거죠. 싱글맘인 가정주부 김다희 씨는 생계를 위해 옷가게를 했습니다. 장사가 어려워지자 사채를 빌렸는데요. 최초 원금은 90만 원, 이자가 무려 1,210만 원까지 붙었습니다. 나도 쏙쏙 집어넣어서 위에서 뭐 시키면 어떻게 할까? 뭔데요? 또 뭔데요? 네. 미안한데 마트상 하나 보내줘라. 마트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채로 상체만 하나, 얼굴 무조건 얼굴 다 나오고 나중에는 세이가 이제 점도 못 보이는 거. 앉아서 다리를 벌려서 주변 부위가 자세하게 보이게끔 나오라고 아크릴판에다가 펜으로 그 향수품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려줘요. 이렇게 해서 찍어서 보내라. 그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살인적인 이자를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주변에 보낸다고 협박했고 실제 일부 지인들에게 뿌렸습니다. 그 사진들이 이제 다 준 거예요. 남자들한테도 가고 거래처 사장님들한테도 가고 지인들도 지인들이랑 저는 그게 제일 보냈어요. 이 아들한테 내 사진이 간다는 거에 애한테만 사진 보내지 마. 아니야, 저 어리다. 그랬더니 오케이 좋아 뭐 네 아들 학교에다가 사진 보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 다 한다고 그걸 해주겠다고 마음 쓰세요. PD수첩 방송 후 그를 협박한 사채업자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희 씨의 일상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내가 사업하는 이 거래처에 이제 도매 시장들에 제 나체 사진을 유포했을 땐 이건 이럴 말할 수 없어. 나갈 수도 없고 이제 이 눈도 못 뜨겠는 거야. 연락은 연락대로고 그래서 몇 개월 한 2, 3개월은 정말 계속 집에만 있고 수사 중 동결된 은행 계좌 경제 활동이 힘들어졌고 정신적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속상한데 도매를 혼자 가서 새벽에 그런 거 보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원래 간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근데 건물 안에는 못 들어가겠더라고. 다 알아볼 것 같아가지고. 취재 도중 만난 정 씨. 그도 한때 사채로 고통받던 채무자였습니다. 하루하루 빚을 갚아가던 어느 날 자신에게 사채업자가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거 올라와라. 일 시켜주겠다. 그래서 갔더니 걔네가 그랜저들 타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저를 태우고 오피스텔로 간 거죠. 그를 따라 들어간 오피스텔 안에는 20, 30대 남자 4명이 숙식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심팀이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욕을 시작해요. 새벽 한 4, 5시까지. 근데 저랑 비슷한 애기 있는 애 아빠한테 저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했던 욕이랑 너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린다. 초등학생 13살 애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있고 네 아빠 지금 죽이기 전에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하라고 수천 명한테 매일 그러고 있었던 거였죠. 그들 중에 익숙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그 남자였습니다. 딱 만났을 때 맨날 저한테 욕하던 애가 한 살 어린 애였고 솔직히 그냥 너무 평범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눈물 흘릴 뻔했어요. 아 내가 이런 애들한테 이런 애들이 내 자식한테 욕하고 그랬던 거였구나. 원금보다 많은 연체료, 채무자가 내는 살인적인 이자는 고스란히 불법 사채업자들의 수익이 됩니다. 채무자 한 명 한 명을 협박하고 괴롭힌 대가로 돈을 받아낼 때마다 그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최소 1,500만 원. 최고 많이 벌었을 때 한 달에 얼마? 6,000만 원까지 벌었었어요. 한 달에? 예. 팀장급은 보통 제가 들었을 때 3억에서 6억까지도 번 사례를 들었고. 불법 사채를 이용한 범죄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욕망에 불법 사채 시장은 여전히 성황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은 나체 불법 추심을 하는 사채업자 중 한 명을
추적 끝에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김 부장으로 불리던 이 사채업자는 제작진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현직 사채업자 김 부장 역시 경찰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성착취 추심은 하지 않는다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추심은 안 하는 일이에요? 네, 네. 그거는 하는 순간 끝이에요. 사진 보내라고 한번 만나자. 사진을 보내라고 했던 거 내가? 그런데 다희 씨 얘기를 꺼내자 김 부장은 말을 바꿨습니다. 아, 그 사진이 그 사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차용증을 보내라고 했었던 거예요. 저희가 받은 거는 이거고요. 이름까지 보냈어요? 자신이 보낸 문자를 보여주자 결국 신체 사진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야, 나도 그러면 확실히 안전빵으로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유로 달라고 했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이게 하다 보면은 좀 별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고, 이게 무슨 대한민국에서 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게 많을 건데 안전빵 맞나? 안 잡는 거겠지.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불법 추심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온 이기동 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법 대출 사이트 접근이 쉽다고 했습니다. 이 정보를 팔아먹거나 이 정보를 들고 다른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벌써 정보가 흘러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광고업체들은 일선에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전화 한두 통 걸었는데 돈 빌려준다는 데가 30군데, 20군데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PD수첩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는 대출 사이트에 상담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린 지 불과 6분 만에 업체 82곳이 열람을 하고 곧이어 휴대전화로 대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여자가 협박에 못 견뎌서 이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사채업자한테. 근데 돈 해결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보낸 거예요. 방송 후에도 불법 사채 피해 접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김 부장, 박 부장이 등장하고 방법은 더 집요해졌습니다. 돈을 안 갚는다고 이제 채무자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법정 이자에 원금 입금했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5분 늦었다고 30만 원 더 입금해라, 하루 늦었다고 100만 원 더 입금해라, 말도 안 되는 약속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네, 흠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불법 대부업자들의 1심 판결 결과 집행유예가 약 40%, 벌금 등 재산형도 40%였습니다. 그럼 이자제한법 그 초과되는 것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대부업법을 신고하지 않고 대부업을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인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대부업법 위반과 이자제한법 위반의 법정형이 너무 낮아도 너무 낮아서 사실상 실형 나오는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전국의 가장 아픈 정수리는 돈이에요. 이 돈을 빼앗아야 돼요. 이 돈을 밥 숟가락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야 돼요. PD수첩 방영 후 수사기관들은 대대적인 불법 사금융 업체에 단속을 했습니다. 불법 사채의 덫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공권력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PD수첩에서는 송년을 맞아 전국 천여 명의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제와 관련해 눈에 띄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올해 정부 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 중 34%는 매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경제 범죄에 잘 대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가 80%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불법 사채를 써야 하는 어려운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불법으로 하루에 수십억, 수백억 원을 우습게 주무르며 돈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주가 조작 사건. 올 상반기를 강타한 이른바 라덕연 사태에는 유명인, 가수, 의사, 리조트 회장, 그리고 최대의 증권사까지 동원됐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은 불과 나흘 만에 시가총액 8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2022년부터 퍼진 금융가의 소문들. 이런 증권 쪽에서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이다. 워낙 뭐 투자의 기재다. 뭐 주식해서 많이 번 사람. 옷도 모두 명품이고 가방도 명품이고. 벤츠이나 롤스로이스 타고 오니까 부자는 부자인 것 같다. 투자의 신으로 통했다는 회장님. 그가 고른 종목마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투자 전문가로 방송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인 라 씨.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현저히 말도 안 되게 싼 종목들은 사두면 언젠간 가더라고요.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아, 네. 뭐 주식 격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200만 원 올라가고 300만 원 올라가고 5억, 6억 이런 거죠. 네. 1조 원 규모의 돈을 굴린다는 그는 투자 자문회사 대표 라덕연 씨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 300% 수익 내고 올해 한 또 더블 정도 수익 내고 한 600% 정도 수익 나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저한테 큰 손이라고 하면 한 1000억 정도 넣어야 저한테 큰 손이거든요. 2022년 12월 라 씨는 성대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운용자금 1조 원을 기념해 행사 이름도 조조 파티였습니다. 큰 손들을 초대한 자리에 뜻밖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가수 임창정 씨였습니다. 근데 저분들도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어? 넌 사랑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갈 저 새끼. 맞아요, 맞아요.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이거 다 내가 다 해결시킬 거야. 이 새끼야. 최근 2, 3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특이한 상승을 보인 8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이들 종목을 천국의 계단이라 불렀습니다. 마치 계단처럼 주가가 끊임없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지금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느니 도랑이 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도 보시면 차트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 미친 어유. 일부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집하면서 이들 회사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이 소문이 맞다면 이건 주가 조작이지, 주가 조작. 최근에서야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모두 라덕연 씨가 투자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8개의 종목을 천국의 계단으로 만들었을까? 그의 계획은 특정 주식을 스스로 사고 팔아 가격을 부양한다는 작전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넘겨드리고 비싼 가격 저는 또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8,000원에 팔아드리고 저는 8,5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45,000원 되겠다. 아, 이거는 진짜 그냥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구나. 통정 매매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오른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고 확신에는 아마 가장 큰 게 수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라 씨는 투자자들에게 통장 계좌와 휴대전화를 맡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뭐 전문가예요. 가방 딱 열어서 뭐 저 신분증 주세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계속 뭐 몇 번 만지니까는 개통되고 계속 증권 계좌 열어주고 이렇게 완전 전문가예요. 라 씨의 직원들이 투자자를 대신해서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투자자가 있는 근처까지 가서 거래하면서 마치 직접 매매하는 것처럼 금융당국의 감시를 속였습니다. 라 대표님이 오더를 내리면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전달하고 그 고객님이 계신 자리로 이동을 해서 그냥 모두 나오는 대로 그냥 매도 주문을 넣든 매도 주문을 넣든 이렇게 하고 바로 이동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지역으로 갔었죠. 이 사람들끼리 주식이 오가고 이렇게 오가면은 이거는 금방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일로 간 게 여기서 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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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지휘를 따라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휘한 흔적을 남기진 않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명백한 주가 조작이죠. 자, 우리가 이만큼 올려놓으면 그 가격에 제가 받아준다. 그럼 받아주면 우리는 손익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벌면 또 다른 데 팔고 내가 또 받아주고 할 거야. 한마디로 바꾸면 수익을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지난 4월 24일 장이 열린 지 30여 분 만에 주식시장의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다우데이터의 대량 매도를 기점으로 천국의 계단 8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층 한번 본 것 같은데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날이었나 마이너스 6천 얼마가 됐었어요. 그 다음날이 되니까 마이너스 1억 2천이 된 거예요. 저는 피가 마르잖아요. 현재 라덕연 씨는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라덕연 사태로 단 나흘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8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법인 여러 개 만드셨는데 자금 세탁 용도입니까? 법정에서 어떤 거 수령하실 건가요? 개인 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지옥을 경험했지만 라 씨는 한 명품 시계 매장에서 유명 인사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해가 됐어요. 올해 2월, 라 씨는 가장 비싼 제품들만 골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다 꼬꼬만 샀어. 한 몇 평짜리만 다 구매하셔서 한덕분 사셨어요.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라 씨 측의 부동산이 발견됐습니다. LA 인근에 있는 유명 골프 리조트. 고급 숙박시설과 36홀짜리 프라이빗 골프장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올해 4월 5일 골프리조트의 법인 대표자가 라덕연 씨로 바뀌었습니다. 리조트의 인수금은 약 330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계약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이지만 거래는 급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500만 불을 그냥 준대. 다 오케이요. 그래서 다 뭐 사인하고 그날 다 입금이 되고 다 끝난 거예요. 주가 폭락 직전 기적의 타이밍에 대규모 매도로 큰 돈을 번 대주주 회장님들도 있습니다. 라 씨가 주가를 끌어올린 대성홀딩스의 최대 주주 김영훈 회장. 네 차례에 걸쳐 서울가스 주식 47만 주를 팔아 1,6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서울가스의 김영민 회장은 4월 17일 서울가스 10만 주를 팔아 456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다우키움그룹의 김익래 회장은 폭락 나흘 전 다우데이터 보유 지분 중 3%를 매도해 약 605억 원을 벌었습니다. 회장님들의 기막힌 매매 기술을 지켜본 개인 투자자들은 허탈해집니다. 관련된 종목이 있어서 절반 정도는 같이 아마 급락을 한 것 같아요. 뭐 일반인들은 어디에다 그거를 뭐 항변할 수도 없고 그거를 다시 뭐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키움증권은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이용했던 증권사입니다. 여론이 악화하자 키움증권 김익래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매도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태로 모든 분들께 상실감을 드린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우데이터 주식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수사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억 그 차익을 얻었는데 죄가 될 것 같으니까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것은 아니고요. 환원하고 범죄는 완전히 구분해서 범죄에 대해서 그 벌을 물어야죠. 8월 이후에는 뭐 그 조사 수사 얘기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잠잠한지 혹시 과거처럼 태산명동 서일필 시끄럽다가 소식이 없고 세월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러면 묻혀지고. 라덕연 씨는 과연 제대로 처벌을 받을까요? 사기 피해 관련된 것도 조사를 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지금 3차까지 고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피해자 조사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자본시장법상 이제 뭐 시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중용을 받은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하기까지 제가 되면은 이제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텐데 라덕연 씨가 한 30년도 받을 수 있죠. 이 정도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주가 조작 그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서는 살인범하고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중대 자본시장 범죄는 뭐 100년, 150년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의 심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평생 고생하겠구나 이런 인식을 그 머릿속에 들어가면 범죄할 욕구가 사라집니다.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의 수익을 손쉽게 벌어들이는 이들에게 정의의 칼날은 무디기만 합니다. 돈이 우스운 그들만의 리그를 바라보며 좌절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이들입니다. PD수첩은 지난 2019년부터 꾸준하게 전세 사기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도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은 끊이지 않고 터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회초년생, 청년층, 그리고 신혼부부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전세금 1, 2억 원은 전재산입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을 전부 날리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엔 파산을 하고 신용불량자 신세가 됩니다. 집값이 침체되면서 잠재돼 있던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PD수첩이 파헤친 전세 사기 사건들의 본질은 정부, 공인중개사, 임대인들이 함께 방치한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1,100여 채의 주택을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빌라왕 김모 씨가 지난 10월 갑자기 숨졌습니다. 빌라왕, 천빌라로 불린 김모 씨. 그가 소유한 집에 사는 임차인만 1,669명에 달했습니다. 김 씨의 사망 소식은 세입자들에겐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저녁 때 혼자 들어갔대요. 혼자 들어갔는데 뭐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하고 나 했는데 뭐 누가 뭐 그 이후에 뭐 따라 들어가고 뭐 나오고 한 사람이 없대요. 어디에? 문 앞에. 지금 이제 뭐 범죄 뭐 혐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는 거니까 그냥 내빠져 그걸로 사살 아니고 지병으로. 김 씨는 2018년부터 조금씩 빌라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1,100여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지역을 넘나들며 여러 채의 빌라를 계약하는가 하면 단 하루에 무려 13채를 사들인 날도 있었습니다. 집 부자라던 그의 모습은 특이했습니다. 근데 만났을 때 씻지도 않고 막 손톱도 안 자르고 막 때는 잔뜩 껴있는데 옷은 막 굳 명품 시계, 차는 S클래스 마이크를 타고 왔고. 그는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은 2021년 가을부터 김 씨가 타고 다니던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발견했습니다. 독일 M사의 차 중에서도 최고급 모델. 중고차 가격이 2억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아직도 그의 이름이 사용자로 남아있습니다. 김 씨 사망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불과 10여만 원. PD수첩은 그가 주로 사용한 예금 계좌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빌라 구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9년부터 2022년 사망한 시점까지 약 4년 동안 그의 입출금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유독 김 씨가 큰 돈을 지출한 곳이 눈에 띕니다. 하루에 수백만 원을 사용한 곳, 바로 백화점과 명품관이었습니다. 2022년 5월 한 달 동안 백화점과 명품관에서 쓴 금액은 약 6,600만 원에 이릅니다. 김 씨 사망 직전까지 가깝게 지낸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유흥업소 종사자였습니다. 그분은 항상 신세계 강남 VIP. 작년에 팔았어가지고 이번 연도에 VIP 될 정도로 많이 사시고 항상 옷이 바뀌었어요, 명품이. 김 씨는 특히 종로 일대 유흥업계에서 큰 손으로 불렸습니다. 허리계에서 원래 돈 많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저랑 제가 이제 담당할 때는 거의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이요? 주 3회 정도 왔으니까. 그는 어떤 방법으로 1,100여 채를 소유한 빌라왕이 됐을까요?
네, 여보세요. 그러면 이제 취득하실 때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되시는 건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신축 빌라 첫 입주로. 200이 저 지원금 받아야죠. 저거 뭐죠? 보험 가입비 100만 원. 그러면 이제 명의비 200에다가 그 저기 보험비 100만 원 내주시면 된다는 거죠? 네. 돈 없이 집주인이 되는 마법이 있습니다. 만약 건축주가 1억짜리 집을 팔면 김 씨는 집을 사서 1억의 세를 놓죠. 집 명의는 김 씨지만 돈은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심지어 전셋값을 집값보다 더 높게 받아서 명의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김 씨의 계좌에는 실제 명의비로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건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평균 200만 원으로 계산해 추정하면 수수료 수익만 약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사드시면서 어떤 수익 구조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실 돈은 아니잖아요. 왜 아니에요, 돈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집값은 올릴 건데. 네네. 지금부터 준비해놔야죠. 오른 다음에 사면 뭐예요? 나중에 그러면 종부세 이런 거는 좀 어떻게 감당이 되실지. 그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김 씨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 하니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세입자를 비웃습니다. 계약금 안 주실 거예요? 네, 법대로 하세요. 이미 압류 많이 되고 그렇게 사기치고 다니시는데. 난 사기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짓거리고 있는 건데. 네. 마음대로 하세요. 김 씨 빌라 피해 세입자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들입니다. 세금은, 미납세금은 몇십억씩 쌓여가는데 집은 몇백채씩 사들이고 있는 이 행위가 계속 몇 년 동안, 3년 동안 몇 천 몇 채를 사들일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죠. 제일 화가 나는 건 딱 하나예요. 왜 한 사람이 1200채를 살 동안 아무도 이거를 제지를 하는 데가 없나. 인천 미추홀구에서 4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삶에 대한 의지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벼랑 끝에 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한 현실에 그들은 절규했습니다. 우리 돌아간 사람은 어떡해.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차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부분이 20, 30대 사회 초년생들. 네, 저는 전세금 보증금 이제 8천만 원이고요. 저는 전세금 7천만 원에. 보증금 8천에. 전세금 8천 5천만 원에. 전세금 8천인데.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전세금. 전 재산을 잃을 상황입니다. 날이 쌀쌀해진 11월 말 대전역 앞.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은 청년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임대인 김모 씨에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입니다. 대전 내에는 2,000세대가 넘는 피해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동거인과 가족을 포함했을 때 약 1만여 명의 대전 시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좌절감과 우울함, 울부짖음이 대전 곳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의 85%는 20, 30대 청년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액과 피해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나라에서 힘써줘야 돼. 진짜 너무 그러니까 정부에서 왜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냐 이거야. 하려면 정부에서 얼마나 잘했잖아. 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름을 한 게 아니라 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시민들은 전세 사기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9%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습니다.
악성 임대인은 27%, 무분별한 대출을 한 금융업계도 11% 잘못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이 30에 전세 사기를 당해서 20년을 갚는다라고 하면 나이 50 될 때까지 쭉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어느 누가 이 돈을 갚으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한 임대인에게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170여 건에 이르고 있는데요. 추석 직후 또 하나의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은 정모 씨. 전국에 소유한 건물만 50여 채에 달합니다. 피해 예상 금액은 약 700억 원. 집 계약 전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 망하면 수원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원 일대 많은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데랑 같이 이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절대 망할 일 없다 돈도 많다. 수원에서 시작된 피해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지난 10월 17일 경찰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두문불출하던 정모 씨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본인은 절대 연락을 피한 것도 없고 이건 사기를 친 것도 없고 다 면제할 생각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자들 방이 있는 그 5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연락이 안 됐는데 압수수색 당일 날에만 딱 나타나서 저희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정치를 거의 3년 만에 보는 경우였거든요. 그거를. 피해 세입자들의 분노는 컸습니다. 그 계약 만료에 저희는 나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맞죠. 근데 상황이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거는 사장님 파전이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장이 아닌데 그러면 국가 상황이죠. 계산하죠. 이게 국가가 그렇게 해놓고. 그럼 국 재산이라고 얘기할 순 없죠. 에, 이게 부동산 이름부터 이러고 무슨 뭐 그걸 누구 책임을 돌리겠어. 국가 책임. 국가 다 책임져야 되는 일이지. 2년 뒤에는 아주 부동산 상황이 좋아질 거예요. 지금이 어려운 거지. 압수수색 당일 체포된 정 씨 일당은 지난 12월 8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경기도 양평 일대에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 회장으로 불리며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땅을 밀고 뭐 전세를 짓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어요. 거기다가 뭐 개발을 한다고.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은 없었지만 정 씨는 땅 부자였습니다. 양평 외에도 평택, 양양 등 전국에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110억 원으로 추정되는 규모입니다. 전세 사기로 한 게 막 보통 5년, 7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피해액이 뭐 1000억이 넘는데 그러면 1년에 100억인 거잖아요. 10년만 해도. 그럼 나 같아도 사기치겠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분노스러운 거죠. 근데 정부도 이게 일정 책임이 있는 게 일단 뭐 50세대, 100세대 이런 거를 개인이 한꺼번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는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적어도 그 등록을 할 때 심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근데 그냥 등록을 해줬어요. 무조건. 근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또 등록을 했다라는 게 또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정부에 등록을 했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네 그러니까 이건 좀 그래도 좀 믿을만한 거 아니야? 그리고 정부가 뭘 생각이 있으니까 등록을 해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 측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올해 6월 1일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사각지대가 많아 제대로 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 국토교통부 자리는 끝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왔었으면 되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정책에 대한 주무관리감독기관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원희룡 장관을 만났습니다. 한 임대주택 관련 행사장. 피해자들은 면담조차 힘들었던 국토부 임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국토부 대책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완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현재 국회에 그 법안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돼 있으니까요. 네. 거기서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국토부의 어떤 방안은 없나요? 국회에서 얘기할 내용이기 때문에요.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 장관이 그걸 먼저 결정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선구제 후 구상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신 건가요? 장관님, 제가 장관님 대변인인데요.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잠깐 제 지적을 장관님, 그 선구제 후 구상 여전히 부정적이신 건가요? 장관님. 예를 들면 지금 만 명 정도가 피해자로 인정이 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최우선 면제 정도만 보상을 해준다 할 때 예상되는 금액이 한 4천억 정도예요. 대기업이나 이런 건설 회사들이나 이런 데가 와가지고 호소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넙죽넙죽 또 다 받아들여가지고 뭐 정부가 뭐 몇십조씩의 그 재정적 손실을 볼 수 있는 것도 하겠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는 뭐 몇천억을 쓰면 되는 정책도 안 하겠다. 정부는 한 푼도 예산을 들여서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정책의 기준이 뭐냐. 서울에선 절반이 넘고 전국적으로는 40%의 가구가 전월세 사리를 합니다. 현재 그들 모두가 주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고 내수 시장이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도 더욱 낮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대처는 과연 적절했을까요? 우리는 왜 점점 가난해지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중고 주방기기 판매업체. 축구장 하나와 맞먹는 약 7,000제곱미터 규모의 야적장엔 폐업식당에서 매입한 주방기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취재 도중에도 집기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달력 보면은 이게 다 잡혀져 철거하고 다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지금 일정이 다 잡혀 있는 거잖아요. 올해 들어선 문 연 지 얼마 안 돼 폐업하는 가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물건이 이런 거 같은 거는 이제 지금 여기 보면 22년 7월 26일 날 출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약간 넘은 거죠. 이건 쓰지도 않은 물건이에요, 이런 거는.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 100만, 우리나라 최대의 상권인 강남역입니다. 현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곳곳에 임대 간판과 빈 가게가 눈에 띕니다. 올 1분기 강남대로 중대형상가 공신률은 11.6%로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수 전망치를 다시 조사했더니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무려 59조 1천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부진에는 정부 지출 축소도 일조했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크게 줄었고 정부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살짝 안 좋았을 때 정부 지출을 오히려 줄이니까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지니까 세수는 더 안 들어오고 세수가 더 안 들어오니까 지출은 더 줄이고 이 악순환 고리를 지금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 20년 코로나 위기 이어서 세 번째 내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위험한 이 경제 상황을 이 정부가 스스로 만든 거죠. 소비자와 상인들이 직접 만나는 시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장보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셔서
물건 사는 거를 조금씩밖에 안 사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참 기본적으로 전기, 가스 이런데 기본 초산업이 올라가가지고 예.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가정에 각 가정의 경제가 좀 힘드니까 시장에 나와서 쓰는 것도 한번 쓰는 것도 생각 많이 하죠. 고물가 고금리에 소비는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붕어빵 주세요. 세 개 2,000 원입니다. 아, 예. 예. 세 개. 네, 예, 많이 파세요. 대표적인 겨울철 국민 간식 붕어빵입니다. 몇 년 전만해도 천 원으로 한 봉지 세 마리 정도를 살 수 있었고 든든한 간식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봉지 세 마리에 2천 원으로 가격이 두 배나 됐습니다. 이걸 이렇게 쏟아줘야 돼요. 근데 얘네들 심심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얼음을 이렇게 쏟아줘야 돼요. 얼음도 한 자루에 그전 같으면 저게 3천 원 했는데 지금 5천 원이에요. 사람 인건비 한 사람이 저 얼음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전에는 비싸봐야 3%대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저도 그렇고 다 5%대가 넘으니까 예. 그런 거가 좀 걱정이에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4%로 예상됩니다. 일본에서는 골드만삭스를 인용해 한국은 끝났다는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한국은 절대 G9 국가에 들 수 없다는 예측까지 했는데요. 일본 경제 성장률이 올해 한 2%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 IMF가 예측하는 전체 선진국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요. 21세기 들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도 낮고 선진국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거가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 거고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가계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묻게 됩니다.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희망에 차지 못한 채 암울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경제 정책들에선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도록 하는 정치적 해결이 이뤄져야 할 겁니다.